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사이 30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에서 30도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1에서 3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포스코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뛰어난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자동차 업체 등 수요 업체와 함께 공동 판촉에 나서는 등 솔루션 마케팅 강화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제작의 필수적인 고탄소광을 만드는 포항제철소 이여련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고탄소광은 두께 편차가 적고 강도가 다양해 국내의 자동차 업체 등에 주로 공급됩니다. 저희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하는 고탄소광은 국내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고탄소광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고탄소광을 비롯해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탄소광과 자동차 강판 등 포스코가 생산하는 월드 프리미엄 제품은 1,700여 종. 이 제품들은 일반 제품에 비해 이익률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 중 포스코의 초고장력 강판은 한국 GM의 올류 말리보와 르노 삼성 SM6, 쌍용 티볼리 등에 집중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아지자 포스코는 제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회사와 함께 신차 공동 판촉 행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제품 개발에서 철강제 공급, 공동 판매까지 함께하는 솔루션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당사는 시장의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솔루션 마케팅에 기반한 월드 프리미엄 제품 확대로 수익성 확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월드 프리미엄 제품의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해 벨기에 업체와 제품 공급 협약을 체결했고 중국 충칭과 청두에 자동차 강판 가공 센터를 잇따라 준공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기술 연구센터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업 무산 결정을 내리고 소규모 연구시설을 대전에 만들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 연구센터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지수는 0.28로 기준치인 1에 크게 못 미쳤고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와 파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원전 해체 기술 연구센터 유치에 나서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포항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액을 한 대당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휘발유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구매 가격 차이가 좁혀지거나 없어져 전기차 보급에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3월부터 민간에 전기차 34대를 보급했고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해 아파트에도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가 울릉도에서도 실행돼 화제입니다. 젊은 연령층의 울릉도 관광업 종사자들은 도동항 등지에서 포켓몬고가 가능한 인증샷을 올리며 강원도 속초 못지않게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자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오늘 울릉도 도동과 저동 일대에서 게임 생중계를 했고 네티즌 4천여 명이 접속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울릉도 큰바늘꽃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릉군으로부터 유전자 대량 증식을 의뢰받은 기청산 식물원은 큰바늘꽃 씨앗을 채취해 포항에서 증식한 뒤 오늘 울릉군 자생식물원에서 복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큰바늘꽃은 2012년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종으로 우리나라에는 자생지가 울릉도를 포함한 5곳 정도에 불과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희귀 식물입니다. 울진 왕피천의 수상레저 체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울진군은 수상레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3억 원의 예산으로 카누와 카약, 수상자전거를 10대씩 갖춘 레저 체험장을 만들고 안전요원도 배치했습니다. 울진군은 레저 체험장을 인근의 망양정 해수욕장과 석류굴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다음 달 열리는 워터피아 페스티벌과 이 전국 해양 스포츠체전 행사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했던 마비성 폐류독소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폐류독소가 지난 3월 거제시 동부 연안에서 처음 검출된 후 7월 초까지 포항시 연안에 걸쳐 산발적으로 검출됐지만 어제 전국 연안에 대한 조사에서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폐류독소가 소멸한 후에도 전국 연안에 대한 감시체계를 연중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불법 저인망 조업을 한 혐의로 선장 65살 김모 씨와 선원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9일 밤 영일만항 앞바다에서 일명 고대구리로 불리는 소형 기선저인망 조업으로 광어 등 150kg 상당의 어류를 무분별하게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형 기선저인망은 그물로 바다 밑바닥까지 훑으면서 치어까지 잡아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싹쓸이 조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금지됐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오준학 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 곽상규 교수팀은 광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 나노패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공동연구팀은 특수 열처리를 통해 기둥 모양의 패턴을 새기고 이 위에 격자 나노패턴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다중 패턴 구조체를 만들어 태양전지는 기존보다 24%, 광센서는 800% 이상 효율을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스텍 오준학 교수는 이번 연구가 차세대 광전자 소자와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상용화 진척에 도움이 되는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 문화재단이 제작한 뮤지컬 최치원이 제10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인 딤프 어워즈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뮤지컬은 신라의 마지막 문인인 최치원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로 지난달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특별 공연으로 초청돼 호평을 받았고 향후에는 최치원 기념관이 있는 광저우 등 중국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6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롯데에게 충격의 역전패를 당한 삼성이 오늘 포항에서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삼성은 정인욱, 롯데는 레일리가 선발로 나서는데 오늘 경기 후에는 나흘간 올스타전 휴식기에 들어가는 만큼 양 팀은 투수진을 모두 비상 대기시키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이 이미 운영 중인 가운데 경주와 영덕, 울진 지역 19개 해수욕장도 내일 일제히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봉길과 고아라 등 경주의 5개 해수욕장과 고래불 등 영덕의 7개 해수욕장, 그리고 망양 등 울진의 7개 해수욕장은 내일 안전기원제를 올린 뒤 다음 달 22일까지 손님 맞이에 들어갑니다. 각 해수욕장 번영회와 시군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다양한 축제를 열어 피서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방학을 맞아 가족끼리 체험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여행지 7곳을 추천했습니다. 추천지는 영덕군 창수면 인양마을과 김천시 증산면 옛날 솜씨마을, 경주시 안강읍 세신마을, 그리고 청북 각곡, 각북, 청주 금수, 포항 죽장, 김천 남면에 있는 농촌교육농장 등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촌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지난 2014년부터 네팔 국립 트리부반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대는 네팔 현지에서 사회혁신 비즈니스 사례 연구와 시장 조사 방법 등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인데 이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이 기업 두 곳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저개발 국가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대구와 경북에서 한우와 유고 사육은 지난해보다 줄고 돼지 사육은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구 경북 지역 한우와 유고 사육 수는 60만 8천 마리로 사육 가구의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126만 3천 마리로 휴가철 수요 대비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